냉동기를 뭐 계속 틀어놔도 라돈이 두렵다는 주부. 냄새도 전혀 없죠. 측정기도 막 너무 비싸고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해도 지금 구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말끔해 보이는 이 집에 과연 라돈이 존재하고 있을까? 라돈 검출이 의심되는 물건들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라텍스였습니다. 게르마늄에서 라돈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동안은 잘 잤죠. 근데 이제 이거를 뉴스를 보고 나서 좀 아무래도 찜찜하죠. 자, 주부가 두 번째로 의심하는 것은 어떤 원료로 만들어진지 알 수 없는 벽지였는데요. 그리고 요즘에 마사토가 문제라고 하던데. 네,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화분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 화초도 많이 좀 있는 편이고 또 여기가 또 산이라서 공기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이사를 왔거든요. 자, 그녀의 바람대로 실내 환경에는 문제가 없을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곧바로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 라돈이 이제 몇 군데 이제 기준치상에 나올 걸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벌써부터 걱정에 앞서는데요. 네. 자, 실제로 주부의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곳에서 라돈이 다량 검출이 됐습니다. 이거 웬일이야? 지금 수치 몇 나왔어요? 213요. 기준치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였어요. 지금 바닥에서 한 80cm 뛰고요. 벽에서 한 60cm 뛰었는데 지금 213이면 두 배가 좀 넘는 거네요. 좀 위험합니다. 자, 침대도 화분도 없는 옷방에서 위험한 수준의 라돈이 검출된 원인은 무엇일까? 자, 그리고 그때 이 부분 보이시죠? 이 균열 맞아. 전문가가 찾아낸 건 오래된 집에 생기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이 라돈이 새어나오는 벽의 틈새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렇게 실리콘으로 쉽게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연식이 오래된 집일수록 이 과정은 필수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두가 아듯이 환기가 최고입니다. 하루에 30번씩 3번 내주시면 그만한 좋은 만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환기. 예, 역시나 환기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자,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쉽지 않은 요즘. 맞아요. 네, 뭐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되는 개별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서 환기가 가능하다는데요. 자, 하지만 이 선풍기만 있어도 빠르고 효과적인 환기가 가능하다고요. 라돈가스가 공기보다 8배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창문을 향해 틀어주시면 바닥에 있는 무거운 라돈 가스 기체가 위로 뜨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축적된 라돈 배출을 위해 선풍기를 켜고 약 10분이 지난 후 수치를 재봤는데요. 어머나, 확 줄어든 수치 보이시죠? 네. 예.